누구 누구? 아. 뭐 하십니까? 밥 드셨어요? 아. 뭐 먹었어? 아빠는 똑같이 먹어. 그래, 알았어. 아, 미팅하고 있어. 아. 응. 응? 헐. 문건만 간단히. 진짜 멀리 떨어져 계시다. 매트가 다른 거는. 그러네. 뭐 얼굴에 뭘 많이 하고 주무시네. 아니 근데 입을 이렇게 막 꼽으시는 거예요? 입 테이프 자, 하고 자요. 입, 아, 입 벌리고 자는 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신다, 7시면. 그러네. 어이구. 7시에 항상 일어나시는구나. 어머! 오. 아, 그래도 이제 관리하시네, 붓기 빼고. 바로 아이스팩을 하시네. 바지런하시네, 아주. 엄청 부지런하세요. 와. 그래도 저는 막 이렇게 뭐 아침에 뭐 아침밥 차려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제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고 뭐. 야. 이야. 아, 이분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네. 야. 여기도 이제 주무시고 그냥. 저는 취침 시간은 대중 없는데 아침 한 7, 8시 정도면 일어나요. 아. 평소에 그냥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요. 10시, 11시. 네. 뭐 이런 11시, 12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10시, 10시에 일어나요. 10시는... 와, 진짜 건강하게 드신다. 와. 어? 우리 오빠 지금 뭐 몸이 어디 아픈 거예요? 재작년인가 이제 갑자기 고혈압 쪽이 나와가지고 채소를 다 와이프가 밤에 준비를 해주면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걸 이제 갈아서 먹고. 워낙 안 먹었어요. 진짜 그런 거를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단 거 막 먹고. 하, 진짜 아침에 빵 막 하얀 빵에 딸기잼 처덕처덕 발라가지고 먹고. 하, 근데 물론 먹을 수 있죠. 너무 맛있는 음식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먹어요. 근데 약간의 지병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관리해야지. 아프면 누가 돌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지금 잔소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보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귀찮지 않으려고 이제. 말 잘 들어, 진짜. 와! 내가 보니까 뭐 오연수 씨가 10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한 3시간은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아, 근데 나가시네요. 벌써 준비, 외출 준비하셨네. 저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구나. 시간이 딱 맞겠네. 차가 은근히 밀리는구나.
저 뭐야? 차가워도 노래치고 힘차게 달려라 저도 저도 너무 옛날 사람 같다. 같이 다시 난다 이만만 살고 초록빛 자랑과 하나뿐인 가르쳐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해. 대표님? 만으로 23년이 넘었고요. 그때부터 했던 일이 기업 행사를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마이스라고. 아, 마이스 그렇죠. 미팅, 인센티브 트립, 컨벤션, 엑서비션의 약자인데 그쪽 일을 주로 하는 그 회사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와. 글쎄요, 저희만큼 다양한 일을 한 회사가 많을까? 네, 진짜. 뭐 행사라는 행사는 안 해본 것이 다 해본 것 같아요. 난 그냥 뭐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오, 야야야야. 아. 우와. 오. 이야. 와, 대박이다. 대박. 아, 보니 또 이제 또 MC도 보시기도 하고. 그 진짜 성빈이랑 다시 통화해가지고 회의실을 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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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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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셜의 김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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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찬입니다. 네, 유니버셜의 김조입니다. 이렇게 멀리 방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대충만 말씀을 들었고요. 7월 달 네. 행사 관련해서 예. 저희한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 보시면요. 영화 극장에서 보셨겠지만 해매년 많은 영화와 TV 콘텐츠 등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쇼케이스를 하는 자리를 1년에 한 번 굉장히 크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7월에 보여드리고 정말 A to Z부터 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1,080석짜리 네.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사라는 행사는 안 해본 것이 다 해본 것 같아요. 모든 순서를 다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초대만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공지사항이나 알림이나 RSVP 네. 네. 예. RSVP 지금 한 1,000분 정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비밀 유지 서약서도 카톡을 미리 대처 진행위원들이 QR코드를 다 베리파이 해가지고 이제 입장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하겠네요. 그 보안요원분들까지 이제 다 좀 섭외를 해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핸드폰도 다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좀 오래됐으면 잘... 그렇죠. 화소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중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 녹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계로 끝날 것이냐만 네.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사람들이 연예인이 사업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얼굴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A부터 Z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음향, 조명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LED 이제 깔리면 또 LED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행사를 하나 맡으면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가 거기에 초대된 사람이다.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역을 동시 통역 부스를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부스를 통해서 나가는 게 다 이제 헤드셋으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헤드셋도 1,000개를 저희가 빌려야 돼요. 빌려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오현수 씨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루한 상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한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 진짜네. 언니 몇 시에 일어나는지 보자 진짜.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안 일어나네. 어머 11시인데?
아, 11시. 아, 이제 슬슬 움직이시네. 아유. 11시. 어머. 애들 때문에 애들 뭐 한 유치원 때부터 20살 뭐 고등학교까지 한 20년을 알람을 항상 맞춰놓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야 되니까 강제로 일어났던 거죠. 지금은 애들도 없고 일어날 일이 없고 그냥 내 컨디션대로 내 생체 리듬대로 살고 있는 거죠.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 이 건강 루틴 가장 좋은 게 물, 공복에 물. 또 몸을 때리시네. 어머. 오전에 10시에 일어나도 12시까지는 항상 기운이 없어요. 멍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멍청이라고. 뭐? 오멍청? 그러니까 학교 아침에 가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니까. 멍 때리고 있어서 그런 거지. 멍청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고양이과. 저는 개입니다. 예. 개입니다. 뭐야? 개과라고. 네. 그렇죠. 조금 살가운 게 저보다는 많고 저는 뭐 이렇게 살갑거나 그냥 고양이처럼 혼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와이프는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조금 다르네, 그죠? 그러게. 아. 궁금해. 두유. 직접 만들어 검은콩으로. 와. 머리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은콩이 이제 머리에 좋으니까. 야, 이것도 진짜 건강식이다. 두 분 다 엄청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토마토 샐러드를 올리브 오일 듬뿍 해서 치즈랑 같이 해서. 천천히 드시네요. 아, 먹기도 천천히 네. 먹고. 제 그 최애 프로가 명의,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거. 제 그 검색어 때문에 그런지 항상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알고리즘. 귀여우시다. 그리고 그게 다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먹는 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진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건강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제가 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저는 먼저 간다 그랬어요. 전 오래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아프려고. 괴롭잖아요. 아하. 저도 괴롭고 주변 식구들도 괴롭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그게 강해진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엄마 마음으로 난 너무 이해해. 뭔지 알아. 또 멍을 때리시네. 뭐 하는 거야? 계란 후라이 있는 거 내 거자. 먹어. 오, 잘 드시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이제 빵을 할 수 있고도.
음료수는 뭐 물 드릴까요? 미쳤냐? 콜라 먹어야지. 콜라. 아유. 사모님한테 들은 거래. 됐어. 야, 햄버거하고 피자 먹을 때 물 먹는 건 고문이야, 고문. 안 먹는 게 낫잖아. 아니, 그 탄산. 콜라 가자. 탄산 끊으셔야 된다. 어우, 야. 하나는 괜찮아. 자주 먹지도 않는데. 점심이요?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그냥 먹었죠. 그건 저. 안 봐도 비디오죠. 뭐. 화면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지창 여보 걱정되는 게 아까 고혈압 검사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오연수 씨가 저기 건강식으로 도시락 같은 거는 안 싸줘 보셨나? 그렇게까지 열성적이지. 그래. 진짜 맛있게 됐습니다. 아~ 저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또 아침에 그렇게 맛없는 걸 먹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서 다행이네요. 역시 햄버거엔 콜라야. 누구? 아. 뭐 하십니까? 밥 드셨어요? 아. 뭐 먹었어? 빤 똑같이 뭐. 그래, 알았어. 아, 미팅하고 있어. 아. 응? 헐. 용건만 간다니. 거기서 용건만 간다니라고요? 대화가 끝이에요. AI도 저거보다는 더 열심히. 이거는 하루에 어떤, 뭐 본인이 꼭 할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가 되면 전화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창 오빠는 굉장히 자상한 것 같아요. 아니, 자상해요. 오히려 막 먼저 전화해서 그래 얘기하면 솔직히 무뚝뚝하게 대답은 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다 보고를 하니까 진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안 궁금해야 되잖아.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제가 전화를 하면 뭔 일 있나 놀래요. 와! 그만큼 살면서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있고 오연수 씨 성향이 또 그런 걸 이렇게 크게 전하는 바바지를 긁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지 뭐. 그래도 너 너무 응만한다. 나는 약간 아까 통화해서 약간 슬펐던 거 손지창 오빠가 안 물어보니까 나는 미팅 중이야 해서 혼자 얘기. 난 미팅하고 있어. 어? 한 번 또 전화를? 전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수업 끝나셨습니까? 어? 아드님? 네. 아, 진짜 잘생겼다. 아들 너무 잘생겼어. 아들 왜? 둘 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다. 네. 오늘 뭐 챙겨 뭐 먹었어, 저녁? 이거요? 지금 시켰는데. 뭐? 롤 먹으려고. 어? 캘리포니아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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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챙겨 먹어. 엄청 잘해. 네. 좀 많이 옆에 계신가요? 엄마 아니 옆에 없어. 아빠 지금 일하러 나왔어. 아, 나왔어요? 알았어. 아무튼 아빠 8월 달에 갈 것 같으니까 그때 봐. 네, 뭐 별일 없죠? 그거 내가 메일로 저거 받으면 바로 줄게, 그거. 코드. 네. 오케이, 끊어. 네. 성격은 약간 아버지 닮았네. 살갑네, 우리. 아니, 차리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 그러게. 뭐야, 여긴 어디예요? 아, 어디 가시는 거지? 아! 어? 아~ 와. 거의 매일 타다시피 하는데 차 있는데 편해요. 편하고 빨리 가고 안전하고 뭐 한 시간 넘게도 세 번 갈아타는데도 가고 장거리고 단거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와. 야, 대단하지. 병원을 갑자기. 아, 병원을 가셨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병원을 가시는구나. 건강 관리 잘 하시니까. 지난번 피검사 네. 한거 결과 나왔거든요. 아, 피검사. 저것 때문에 나오셨구나. 오, 다 좋게 나와가지고요.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워낙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서 이번에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다 그 염증 수치나 염증 수치도 정상 나오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와. 나머지 수치 뭐 철분 이런 것도 다 정상이시고요. 당뇨도 당연히 없고요. 네.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으시니까 네. 그냥 이대로만 그대로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관리만 와서 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 이상 없으시고 할 게 없어. 다 정상. 검사 뭐 이런 거 자주 받으세요? 주기적으로 받죠. 병이 없으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그래야 뭐가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뭐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 주기적으로 해요. 와. 얼마나 자주 피검사를 받으세요? 한 3, 4개월에 한 번. 3, 4개월에 한 번. 저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저도. 건강을 누가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저의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변수는 보통 운동 가지 않으면 네. 피부과 가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으면 여행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 거의 연수야 너 모행? 자기 병원 갔다. 네. 이거 오셨다. 여보야. 여보야. 나왔다. 진짜 스윗하다. 찐 사랑꾼이야. 없나? 같이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 동선이 안 겹쳤어. 전화하잖아. 전화할 때마다 내가 막 조마조마해. 좀 친절하게 받아줬으면. 좀 친절하게 좀 받아줬으면 제발 이번에는. 여보세요. 응. 뭐해? 나 지금 병원. 아 알았어. 끊어. 끊었어. 본인이 끊었어. 6초 아니 6초 지금. 본인이 먼저 끊었어. 병원 끊어. 자.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빨래 바구니가 왜 저기 있지? 죄다 못 바꿔야 빨래라. 어? 왜요?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설마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 우와! 제 것만 개요. 왜 안 개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 지창 씨가 오연수 씨가 개는 거를 만족을 못 하시네. 그거지. 뻔한 말이 있습니까? 칼각. 배를. 진짜? 어머 저거 봐. 칼각. 무릎 꿇고 지금 계시네. 정확하게 이해됐어. 우와. 본인이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아, 이렇게 잘 계시니까. 아니, 이런 분들 많아요. 옷가게처럼 돼요, 옷가게처럼. 아, 진짜로?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안 해보면 이게 안 되는데 뭘 이걸 강요할 수는 없고. 맞아요. 들쭉날쭉 하면 일단 내가 빼서 입기도 그럼 뺄 때 훅 이렇게 막 헝클어지는 것도 싫고 그냥 네, 웬만하면 그래도 보기 이쁜 게 좋잖아요. 막 이렇게 저기 얼기설기 돼 있는 것보다는. 와. 이게 뭐야? 대장 아니야? 진짜 심하다. 안에 셔츠를 넣어서. 야, 셔츠를 넣어서 나 이렇게 상상한 사람 처음 봤어. 셔츠를 넣는 건 처음 봐. 보통 양복은 양복이고 셔츠는 셔츠인데. 저 그렇게 한 번에 입고 나가려고. 매장이야. 아. 와. 대단하시네. 나 이거 배워야겠다. 와 진짜 깔끔하다. 저거 바쁘신 분이네 아주. 바빠. 엄청 바빠요. 진짜. 휘파람이 나와. 깔끔해서. 어느새 또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아이고. 우와. 생필품. 와. 오. 그 신발 박스로 다 사용을 하시네, 깔끔하게. 오케이, 됐어. 어우, 야, 깔끔하다. 야. 진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으신구나.
부엌? 아, 딥 부엌. 다영도 집. 아, 저 봐. 온다. 어? 이거 오셨다. 오셨다. 어, 드디어 만났어요? 왔어? 못 들으셨어, 못 들으셨어. 어, 지금 한참 정리 중이시죠? 못 들었어요. 뭔 소리야? 뭐해? 어, 드디어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어, 네.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유, 이따 해. 엄청 짧네. 1초도 안 먹을 것 같아. 하던 거 하니까 그러는 거야. 뭐 특별한 거라면, 어, 뭐야? 뭐 이러는데 그냥 하던 거 하니까. 어. 아유, 이따 해. 이따 해. 잡은 김에 해야지. 아. 배고프지? 어? 배고파. 어? 배고파.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어? 밥 차린다고. 아니 뭐 딱히 이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 대화가 맞아. 별로 없어요. 어, 네. 그래. 25년 넘게 살고 있고 연애까지 31년인데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 볼 일이 거의 없죠. 뭐 굳이 중단하고 나가서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신혼 때나 하는 거지, 신혼 때. 신혼 때나 하는 거지, 신혼 때. 그거죠, 예. 네. 노룩이 노룩. 딱 이렇게. 고경화 같은 거. 되게 건강식이다. 건강식이다. 채소. 약간 샤브샤브. 샤브샤브. 그래도 저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주시는군요, 이렇게. 네네. 네. 뭐 했죠? 전선. 어? 갖고 와. 이야, 대단하시네. 왜 이제 안 보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연결해. 어디로? 식탁 위에 있는 거. 여기로? 진짜 멀티탭만 봤어. 어, 멀티탭을 하고. 뭐야? 연결만 했는데? 뭐 안 눌러도 돼? 켜. 어? 자, 이거 하이를 해놨네. 켜놓은 거잖아, 지금. 에? 켜놓은 거잖아. 응, 켠 거야. 맥스지? 응. 어, 드디어. 첫 터치인가요? 네? 처음 보자. 그래. 그래.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뭐예요? 아, 뭐야? 이걸 밀착 배워가는 거야? 진짜? 이게 무슨 밀착이야? 중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성향을 잘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녁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중년 부부들이 또 그래요. 아유, 지금 저 말만 저러지 또 둘이 여행 가면 그래. 얼마나 죽 잘 맞아가지고 알콩달콩 다니는데. 아, 그래요? 아, 저 아유 건강식으로 해서. 오늘은 찐국인가요? 그치, 이거 건강식이야. 밥 안 먹어도 되지? 밥 안 먹어. 근데 탄수화물 굳이. 점심 못 먹었어. 점심? 점심 못 먹었어. 사감 선생 같아. 점심? 점심 뭐 그냥 간단히 먹었지 그냥. 눈을 깜빡 눈을 피하는데. 간단히 먹었지. 눈을 깜빡 눈을 피하는데. 맛있는 거. 아 그죠. 이게 이제 아내가 이게 이렇게 신경 쓸 거 아니까 또. 맛있는 거. 점심 뭐 그냥 간단히 먹었지 그냥. 간단히 뭐. 간단히 그냥 뭐. 부다닥 먹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아니, 먹었어. 실장 이상하네. 왜 뭐. 간단히 뭐. 간단히 뭐.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히 그냥. 뭘 먹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간단이라고 그래? 어 무서워. 아니 간단히 먹었다고. 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는 거지. 어? 아니? 뭘 들을 게 뭐 있어. 시간이 없는데 그냥 밥 먹은 건데.
아이고. 다른 잔소리는 전혀 안 하는데 약간의 지병들이 당뇨 전 단계고 막 이러니까 그쵸, 지방간 있고 이러니까. 진짜 한 번도 술 안 먹으니까 술집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 12시 넘어 들어온다, 새벽 2, 3시에 들어와도 한 번도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건강과 관련해서만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를 하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프면 제가 돌봐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강조하시네. 돌보긴 할 거네. 와, 이거는 너무 숨죽으면 맛없어. 아, 저것도 국물 없이 그냥 찜으로. 네네. 건강 밥상이네요. 아이, 정말. 골고루 담아, 골고루. 밑에 어? 숙주까지. 단호하셔. 아무 맛 없어도 먹을 만하지? 왜 맛없어? 맛있어. 아니 소스를 이렇게 찍으셨는데 남편은 조금 소스를 줬어요. 아유, 버블러스 그냥. 초딩 입맛인데 저 정도는 해줘야지. 또. 소스 맛으로 먹는 거야, 저는. 이게 맛있어요, 근데 뭐 워낙에 이거. 건강한 재료들이 근데 맛있어. 그건 먹게 하죠. 그 정도까지 못 먹게 하면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애들은 식성을 엄마를 닮았네? 네, 완전. 그거 다행이네. 우리 오연수 씨는 이렇게 크게 잔소리할 게 없겠어, 뭐. 애들도 이렇게 속색이지도 네. 않고. 언니는 뭘 먹어도 좀 우아하시다. 그러게. 소스 없이 조금만 먹기가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떤 맛인지 그려지는데. 오. 나 너무 피검사 깨끗하게 나와서 기분 좋아. 나는 아마 엄청 더러울 거야.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될 거야. 네네네. 네, 네. 어우. 응? 어우. 응? 뭐? 어? 술? 누가 술 드신다는 거예요? 어? 제가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딱 한 가지가 술이에요. 술을 드신다고요? 와인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와인. 어. 네, 와인도 명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좋아해요. 아, 보통 뭐 어떤... 쉴드 불가해요, 형님. 쉴드 불가.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몸에 좋은 거만 먹고 살아? 이제 처음 웃네. 아, 피곤하니 처음으로 웃으셨어. 그 정이더니 이제 처음 웃네. 피검사 결과라.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몸에 좋은 거만 먹고 살아? 내 말이. 내 말이. 나는 가끔이잖아. 나도 가끔이야. 이렇게 한 잔인데. 그래. 그럼 나도 먹을 때 한 잔이지 뭐. 해봤자. 오빤 병이 있잖아. 야야야. 뭔 병 있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잖아, 약을. 그럼 고혈압이 고혈압. 다른 병이 생기기 전 조심해야지, 그런 병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좋으세요?